얼마 전 우리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탈춤을 전승 보존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에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 같은데요. 탈춤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그 원형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을 이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악사들의 신명나는 연주에 맞춰 흥겨운 춤판이 벌어집니다. 풍자와 해악이 담긴 탈춤에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또 우리 한국 전통적인 또 그런 또 소리가 느껴져서 그리고 또 같이 또 춤하고 같이 또 어우러지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1월 한국의 탈춤 18개 종목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69호인 하회 별신구 탈놀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한때 전승이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요? 보존 회원들을 직접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 보존회는 지난 1973년 설립됐습니다. 192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탈춤을 복원하기 위해 현 보존회의 전신인 하회 가면극 연구회가 꾸려졌습니다. 네, 1928년도에 무진년대에 마지막으로 공연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47년인가 46년인가 단절되었던 것은 일제강점기 때에 끝이 나고 그러나 그 1973년도에 하회 가면극 연구회라는 연구회를 만들어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탈놀이의 복원에는 많은 시련과 역경이 뒤따랐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78년도 민속경연대가 끝나고 80년도에 중요무형문화재 단체로 지정을 받기까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도 못하고 그랬던 궁핍했던 그 시절이 어렵긴 어려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백정역의 이상호, 할미역 김춘택, 상쇠 임형규 이들은 보존회의 창립회원이자 예능 보유자로서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존재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현재 보존회는 예능 보유자, 즉 인간문화재 3명을 포함해 전수조교 4명, 이수자 20명, 전수생 3명, 특별회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탈춤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일반인과 대학생, 청소년, 초등학생 등 각계각층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전수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받았던 거를 이제 끊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뭐 가르쳐 주면 이제 그 뒤에 아이들이 이제 또 이제 저처럼 이제 해주면서 이제 애들 가르쳐 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힘들다는 건 못 느끼고 있고요. 존경스럽고 나중에 여기서 직접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통하는 풍자와 해학. 탈춤을 사랑하는 이들의 꾸준한 노력과 헌신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로 이어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민중들의 희노애락과 함께해온 우리의 탈춤이 세계 속으로 뻗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기자가 간다, 이하영입니다.